아, 노래 너무 빨라. 코다. 코다 깰 수 있을까? 코다만큼은 제가 클리어 보상이. 코다의 지금 능력에는 지금 뭐 들어가 있는 건가요? 코다가 그 세 개의 캐릭터를 합쳤어요. 네. 그 아리아라는 캐릭터하고, 네. 그리고 수도승이라고 해서 돈을 주우면 죽어요.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볼트라고, 그 네. 아까 제가 막 다다다다다 누르면서 맨 아, 처음에 속도가 두 배. 그 속도로 해야 되는. 오, 좀 빡센데요? 이걸 세 개를 한 번에 다 합친 캐릭이 코다입니다. 와. 일단 바로 보여드리자면 각자 틀리면 죽는다. 각자 틀리면 죽고요. 네. 심지어 지금 삽이 기본이잖아요. 네. 지금 제 위에 있는 이 벽이 2단계 벽이에요. 네. 2단계 삽이 있어야 팔 수 있다는 얘기라서 네. 이걸 팔려고 하면 죽어요. 와, 그 다음은요? 맞아도 죽고요. 네. 이 골드 있잖아요, 지금 밑에. 네. 먹으면 죽습니다. 좀 저러면 어떻게 가요? 옆으로 돌아서 가고. 와... 아니면 몹이 나왔을 때 이걸 못 지나가겠다 싶을 일부러 밖으로 유도를 해서 안 잡고. 네, 밖으로 유도한 다음에 잡아서 제가 일부러 길을 제가 타야 돼요. 아, 근데 코더도 5분대가 했다면서요? 그러니까 전 기록으로 5분 2초고요. 네. 지금 기록은 5분 22초 찍고 지금 왔어요. 와, 지금 그러면 순위표 들어가 몇 등인가요, 코더? 2등일 거예요. 와, 5분 22초로 2등, 세계 2등. 오케이, 바로 들어가시죠. 와, 코다가 제일 어려운 챔프죠. 돈만 먹어도 죽고. 박스 일부러 돈 안 먹기 위해서. 돈 옆으로 비춰서. 얘네가 랜덤성이 제일 심하게, 그 박쥐들이 패턴이 랜덤이에요. 네. 그 말은 제가 유일하게 예측을 못하는 몹이란 말이에요. 그니까요. 그래서 제일 빡세요, 여기서. 박쥐가 그래서 사회의 악입니다, 진짜. 진짜요. 용을 무빙을 하면서 피하는 게 제일 신기합니다. 저거 이름도 있어요, 그래서. 뭐죠? 그 레드 드래곤 댄스라고. 아, 쟤랑 춤추니까? 네. 저 기법이 아예 이름 있어요. 네. 아이고, 제일 빠른 거다. 와. 감 데미지. 와. 제가 템포가 제일 빠르나 봐요. 네, 제일 빨라요. 진짜. 저거 연습만 하루 종일 했던 적도. 돈 먹어도 죽이는 거 조금 열받긴 하네요. 이제 지나가고 싶은데. 좀 많이. 까빠 좋은 거 입은 거 아닌가요? 네, 괜찮은 것도. 또 어차피 한 칸이 까빠 좋은 거 입어서 좋을 게 있네. 얘는 완전히 데미지를 무효화시켜요. 정말로 탱킹을 할 수 있게 해도. 한 대 버텨주는군요? 네네. 물론 박자 놓치면 얄짤없이. 아니. 공격보다 강한 박자. 돈도 뚫고 줄 거고. 와. 1 데미지. 와. 저 손가락에 메트로놈 달아놨나? 굉장히 괜찮네. 신경 썼네. 진짜 그럴지도? 이거 세 번째 못쓴나요? 네. 아, 2 데미지. 나이스. 네, 벌써 주말에도 맞네요. 캉캉 까였네. 방금 다 썼어요, 그거. 다 썼어, 벌써? 네. 이 생활의 기회가.
진짜 방어수단이 없네요 이제. 괜찮아요. 골무분의 손가락의 컨트롤이 방어수단입니다. 오 리필했다. 박자만 잘. 아 리필 안 돼. 괜찮아요 아직 두 대 남았어요. 뻔나 뻔나. 빨라. 아니 맞네요. 네. 이런 거 있겠습니다. 제가 실수만 하네요. 와! 7분 40이면 되게 괜찮네. 와, 이럴 게네요. 7분 40이면 네. 지금 스피드런 스니퍼에서도 그러니까요 저기 지금 이쯤 8... 이쯤이네. 네 이쯤 이쯤 9등쯤 했네 9등. 네. 와 아니 이게 저게 막 노래 들어보면 엇박했다가 정박했다가 막 정 나오는데 적 때려야 되는데 박자 맞춰야 되고 사실 이 고인 부분이 너무 쉽게 해서 그렇지 사실 엄청 어려운 건데 막 200시간 300시간 막 500시간 걸려서 깨는 코다를 그냥 7분 만에 4틀 만에 깨버리는 와 장난 없네요. 여러분 어쨌든 네크로맨서 게임 진짜 재밌고 정말 잘 만든 게임이고요. 오늘 한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쇼트케이크님 유튜브에 있으니까 네크로댄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, 트위치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고인물 집에서 여기서도 가족 연락하겠습니다. 유밤.